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야지. 네.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건강을 조심해야 될 띠. 20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고 수가 많은 띠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24살에 사고 수가 많아. 이런 띠들은 특히 올해 8월 달 사조심 많이 해야 되고 울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게 24살이란 말이야, 보면. 어쨌든 초년이라 애들이 이제 차 끌고 움직이고 오토바이든지 뭐든 타고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때는 조금 많이 조심해야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34살이란 말이야, 보면. 올해 뱀띠. 건강검진 좀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꾸 건강을 친다 그래. 몸을 친다 그러고 소화기능 좀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꾸 머리가 아플 수 있다 자꾸 그래. 이제 55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숭이띠란 말이에요. 요 분들은 이제 몰라. 원숭이가 제주부리가 떨어진다 자꾸 그러거든. 그래서 낙상수도 많고 허리든지 관절이든지 무릎이든지 넘어지고 화재수가 많다 그래. 낙상수. 넘어지고 산 타는 거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 조금 관리 잘하고 67세 60대는 이제 원숭이띠란 말이야. 이분들은 상갓집을 조심해야 돼. 올해는 상문살이 많고 자꾸 묻어온다 그러거든. 남의 기운은 묻어온다 그래. 어디 남의 상갓집이든지 홀레든지 그리고 이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많이 조심해야지. 왜냐면 이사 잘못해서 오냐 그 살이 맞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살을 맞는단 말이야 올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올해는 조금 남의 상갓집이든지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